주제는 서양의학 전례와 여성의료인 양성 이런데 지금 강의가 쭉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일제 강점기 하에 여성의료인 그러니까 의학 교육에 관한 그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순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전반적인 의학에 하고 관련된 그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보충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여성 의료인에 관계되는 얘기를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프린트가 이번에는 있어가지고 프린트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그 히포시 얘기를 갖다가 써놨는데 이제 블로그에 있는 한 대목을 거기다가 놔뒀죠. 그 히포시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수업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UN 위민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솔리데리티 무브먼트다. 이제 내가 무슨 여성 운동가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반은 여성이고 반은 남성이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엔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직업도 그렇고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월급도 남자들이 더 많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고쳐보자. 이제 이게 이제 UN에서 하고 있는 히포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녀를 위한 남자 뭐 이런 뜻이죠. 그다음 당신만을 사랑해는 아니고 근데 거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의학하고 관계된 걸 보다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그 최초로다가 여성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라고 하는 박예스라고 하는 분의 남편 되시는 그 박서양 씨가 아마 최초의 히포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이따 뒤에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럼 왜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렇게 분리를 이제 해서 가느냐 우리나라만 그러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한번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그 유엔 위민회에 있는 그 히포시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 거죠.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 이런 그러니까 차별이 하나도 없이 동등하게 잘 살아간다면은 사실 유엔이고 뭐 우리나라고 이런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그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 중에 사회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진료를 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의료계에 있어서 그럼 의료라는 게 그럼 그 남성들만의 전유물이냐 아니면 여자 의사들도 옛날부터 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록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그 몇 명씩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타라고 아이고 이거 자꾸 잘못 누르네요. 미안해요. 타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 기원전 2700년경. 그러다가 쭉 내려와 가지고 한참 내려와서 일리아드에 이제 아가메다라고 하는 여의사가 나오고 하이의 엄마 되는 분이죠. 진짜 의사로 나올 만한 분이 이제 12세기에 이제 독일에 이제 힐데가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의사라기보다는 과학자 로 더 많이 여성 과학자로 이제 많이 칭송을 받고 있는 분이죠. 중세에서 환자 치료가 안 되던 때 그 약물들을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본초학의 근거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름이 없습니다. 쭉 없다가 9세기 정도에 와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이제 살레노 의과대학에 트로투라라고 하는 분이 산부인과 성형외과 의사로 교수로 있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고요. 실제로도 서양에서 의과대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이제 13세기 와서 이제 프랑스 몽펠리아나 아니면은 이탈리 볼로냐 이런 데서 의과대학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의사 양성이 이루어지는데 근대적인 개념에 여기 여자들 입학이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는 물론 남자도 그냥 일반적인 남자들은 입학이 허락이 안 되고 그 사제들이죠. 수도사. 그러니까 그 카톨릭 사제들이 이제 주로 저기 학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의사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아무나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의 권리다. 그 신의 영역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학생들이 몇 명 이렇게 들어간다. 이름은 안 남아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입학시킨 이유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잘하나 보자. 재미삼아서 뭐 이런 얘기로 입학을 했고 그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예. 처음에 의과대학을 가려고 했던 분이라고 이름이 남아있는 분이 이제 해리트 헌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결국 못 갔어요. 늘 못 갔고 왜냐면 하버드에 대해서 여자는 우리는 안 받는다 이래서 못 들어갔고 같은 해에 엘리자베스 블랙베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네바 메디컬 컬리지라고 하는 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입학을 한 게 하도 와서 졸라대니까 여자한테 잘할 수 있나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입학을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들어와서 하는 걸 보니까 잘하거든. 너무 잘해가지고 그 실습실 출입 금지시키고 뭐 이렇게 굉장히 하드십을 줬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졸업을 해서 의사가 됐죠. 근데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뭐냐면 취직이 안 돼요. 병원에서 여의사를 쓰지를 않아. 그래서 그 의사 면허증을 따고 난 다음에 병원에 취직을 못하는 여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1857년에 뉴욕 인퍼머리 포 위민 앤 칠드런이라고 하는 병원을 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서양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의과대학에서는 여자들을 안 뽑으니까 그러면은 여자들만 다니는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게 이 1850년에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Women's Medical College of Pennsylvania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여자 의과대학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와갖고 이제 남녀공학으로 바뀌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처음에 여자 의과대학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남녀공학으로 바뀌듯이 바뀌긴 하는데 이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 동네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최초의 의과대학이 만들어진 게 유펜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만들어졌고요. 그게 1765년 그러니까 한 100년쯤 뒤에 여자의과대학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지역이 퀘이커 교도들이 많이 살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온 동네고 미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진보와 자유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념 그러다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동네에서 여자들만을 위한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그런 발생이 됐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또 하나 이게 케이크 교도들이 많으면서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가 돼가지고 이 학교 졸업생 중에서 최초의 여성 선교사가 나옵니다. 이제 의료 선교사가 나오고 해외 선교사가 230명 배출을 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사명감을 심어주는 그런 이제 분위기의 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차피 졸업하고 나서 잘 취직이 안 되는 것도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교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러면 세계 최초의 여자 의과대학인 이 학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여자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 중에 이 학교 출신이 있어요. 로제타 호울 여사라고 하는 분이 이 학교 졸업생이고 그분이 우리나라의 여성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을 위한 의료인 양성 교육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그 이 여의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흐름에서 봤을 적에는 서양 의학의 여자 의사 교육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연결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동양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일본에서 1900년대 이제 동경 여자 의과대학이 만들어지고 1920년대 우리나라 여의사의 대부분 이 학교 출신이에요. 국내에서 의학 교육이 우리 국내에도 막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일본 가가지고 의사 면허증을 따갖고 들어와서 총독부 의사 면허증을 취득을 해서 활동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1902년도 이제 중국 광저우에 이제 해켄 메디컬 칼리지라고 하는 이제 여성 전문 의과대학이 생기죠. 국내에서 생기는 거는 어떠냐? 우리나라 제중원이 이제 1885년도에 문을 열었죠. 그리고 나서 1886년도에 학생을 선발합니다. 근데 미달이에요. 서양 의사에 대한 개념에서는 미달인데 여의사는 여학생은 안 뽑았어요. 그런데 미달이면서도 1886년 얘기고요. 89년도에 의학교는 이제 지석영 선생님 아니고 이건 연세대학교 전 이거는 서울대학교 전신인데 의학계에서 학생을 뽑을 때 여학생이 찾아와서 이게 입학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한 이유가 남녀 공학을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 남녀공학을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이게 당연히 남자만 뽑는다 이제 이런 얘기죠.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을 뽑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간에 여학생이 들어오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되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의사 활동을 하는 분들도 채워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궁중에서 최초로 서양 의사가 온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영국 사람이었고요. 그분은 이름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일본에서 오신 다카하시 유코라고 하는 분은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고용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 궁중에서 그 궁중에 있는 여인네들을 이제 돌보는 의사로 활동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자들에 대한 그 의학교육이 언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됐느냐? 그게 이제 1928년도에 조선여자의학강습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제타 홀 여사가 만들게 됐고 이때부터 비로소 여학생을 뽑아서 의학교육을 갖다 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8년도에 학교를 만들고 31년도에, 3년 뒤에 15명이 입학한 중에서 6명이 졸업을 합니다. 이게 졸업하기 굉장히 까다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졸업시킨다. 요즘 100명 뽑는데 거의 한 95명 이상 졸업을 하니까 요즘도 한 100명 뽑으면은 한 30명 졸업시켜야지 맞는데 너무 교육을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6명이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명, 8명에서 27명이 졸업을 했고 27명 중에 21명이 의사 검정고시 합격을 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 출신들은 졸업하면서 바로 의사 면허증이 나온다 그랬죠, 이때. 그죠? 그 다음에 의학교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하는 데이기 때문에 바로 나온다. 이건 강습소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졸업생들은 의사면허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그 시험을 봐가지고 의사가 됐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잘 운영이 안 돼서 4회, 5회 졸업생들은 졸업을 못하고 이제 다른 학교에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독학을 해서 의사가 되거나 하는 그런 길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게 처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나온 김에 이건 미팅할 때 필요한 이야기들이니까 알아두면 나쁘진 않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한의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의사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거는 어쩌면 단군 시대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서재필 박사가 콜롬비아 의과대학에서 1892년, 도쿄 자회의원에서 김익남 선생 1899년, 이번은 한국에 안 들어오신 분이니까 한국에 들어오셨던 분은 이제 서재필 박사 최초다 이렇게 보고요. 국내에서 나온 분은 이제 세브란스 의전, 그러니까 재중원을 졸업한 박서양, 이게 일곱 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분 그 면허가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서양 외 6명 이렇게 해가지고 1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908년.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게스더가 1900년에 볼티모어 여자과대학, 지금 존스 홉킨스 과대학이에요. 여기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죠. 1900년. 이보다는 굉장히 좀 늦는 것 같지만 10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남자 여자가 하여튼 외국에 나가고 의사가 된 기간이 10년, 한 세기 안 지나가는 그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다. 이렇게 초기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은 1917년 허영숙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동경여자의과대학, 이 당시 이름은 요시오카 도쿄 여자의학교라고 하는 데를 졸업해서 일단 외국에서 공부한 여성 1호, 그러니까 일 동양에서 공부한 1호 이렇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1호로 치는 게 여기인데요. 1917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청강생. 그러니까 여기는 남학생만 뽑는다 그랬죠. 이게 의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근데 남학생들만 뽑으니까 여학생들이 입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제타 홀이 그 교장분 찾아가가지고 막 애걸복걸 해가지고 청강생을 여기에다가 3명을 입학을 시켜요. 3명이 졸업을 합니다. 3명이 청강생으로 그러니까 경성의전 2회로 졸업을 하고 그 2회로 졸업한 중에 3명 중에 2명이 의사면허증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분, 이게 김여롱, 안수경 두 분이 확실히 1918년에 받은 거로 돼 있는데 이분에 대한 거는 그 면허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아서 하여튼 졸업은 했고 면허증은 받았다는 얘기는 없고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의사로 치고는 있습니다. 세 분인데 요 이전에 사실은 의사가 된 분이 한 분이 더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이구레스, 구레스라고 하는데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그레이스의 한국말이죠. 이 구레스라고 하는 분이 보건의학원 출신인데 간호학교를 졸업해서 간호학교가 먼저 생겼죠. 평양간호학교가 먼저 생겼고 거기 졸업생으로다가 간호사로다가 근무를 하다가 이 청덕구 의사 시험을 봐가지고 의생이 됩니다. 의생이 뭐라 그랬죠? 의생은 한의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양 의사보다 한 등급이 낮게 그러니까 취급을 했던 의생 면허증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시험을 봐가지고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구레스가 처음인데 이게 의사 면허증이 아니라 의생 면허증을 따가지고 처음 얘기를 할 적에는 이제 되게 김여롱 이쪽으로다가 내려가서 이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제타 홀 여사한테 서양 의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의생 시험을 봤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의사의 전통, 그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고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좀 파고 들어가야 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쪽에서도 되게 신경을 안 써요. 아마
그 되게 의학사 공부하시는 분이 의사거나 한의사거나 하는 분들이 많고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 의학사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그게 이제 아마 첫 번째가 아닌가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생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저희만 하더라도 굉장히 띄우는 게 셔우드홀 그러니까 로제타홀 여사를 중심으로 하는 여자 강습소 쪽에 이렇게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전에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못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름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에서 왜 여의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느냐. 아, 이게 있죠. 철저한 남녀 불평등 사회. 이건 찬성하십니까? 이제 고려시대까지는 이렇지 않았죠. 근데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가 성리학이 되면서, 유교가 되면서, 성리학 전통이 들어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간에 지켜야 되는 예, 정절, 이걸 의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회를 갖다 유지시키는 큰 기둥, 세계의 기둥 중에 하나가 남녀 차별이에요. 지금 보면 좀 화나시죠. 근데 이때 이 사회는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됐죠. 그래서 근데 이게 초반엔 그랬던 건 아니고요. 고려시대 때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후반부로 오면서 점점 강화가 되죠. 그 강화가 되는 수단이 뭐니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유산. 유산을 갖다 남겨줄 적에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재산을 분배를 하고 제사를 모실 권한을 줬었다가 후반부로 오게 되면 여자들을 제사에서 배제를 시키기 시작을 하면서 재산도 이제 여자들이 아닌 장자 쪽으로 몰아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계 전개적 지위가 전부 다 뭐 이런 기록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여자 의사에 관한 것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왜 필요했는가라는 얘기가 이제 오늘 중심이고요. 우리나라 여자 의사 교육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의생 얘기는 대충 얘기를 안 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의생, 은여 하게 되면 기생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연산군 이후에 연산군이 굉장히 그 하여튼 온갖 종류의 하여튼 눈에 보이는 모든 여자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하여튼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때 이후에 이게 기생 역할이 상당히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의생 그러면 약방 기생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보통 이렇게 좀 저급한 거로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료인으로서의 그 은여에 관한 평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연구도 별로 안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간에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초기에 있었던 건 뭐냐 자유분방했던 여성들을 가둬놔야 된다. 그 기준이 이거죠. 부부간의 의의가 수절이다는 게. 그래서 여자가 바깥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아시죠? 내외법이라고 해가지고 요즘도 뭐 그 내외하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남자 여자가 잘 이렇게 친하게 안 지낸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죠. 태조 원년에 건국하자마자 여인의 출입을 금지해야 된다. 태종에 와가지고 분여자의 사찰. 왜냐하면 사찰에 절에 불공들이러 간다 그래갖고 거기서 외간 남자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더 나가갖고 국가 행사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축제하지 않습니까? 축제나 무슨 행사나 이런데도 여인네는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여인네들은 누구만 만나야 되느냐? 오로지 남자, 남편만 만나면 돼. 남편. 남편의 모든 남자들은 만나면 안 되는 대상.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만들어 왔던 소위 말하는 내외법의 그 근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사도 남자죠. 의사가 남편이 의사면 상관이 없는데 의사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인 의사를 만나는 것도 이 기준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제 남자 의사한테 진료를 안 받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그냥 일반 평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뭐 그렇게 죽어도 별 상관은 안 하는데 궁중 안에 있는 여인네들이나 고관대작들의 부인네들이 특히 이 교육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 교육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진료를 안 받고 살 수 있는데 죽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여인네들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를 키워야 되겠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은여입니다. 그래서 관비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되게 이제 자식한테 평민의 신분을 보잖아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어려웠어요. 교육 한 전체 한 10명이 온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로는 5명 남고 5명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만큼 그 교육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높은 분들 사모님들을 이렇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대충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비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키워서 교육을 했던 원래 목적은 궁중에 있는 여인들이 진맥 간호가 목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가면서 이제 여성 진료, 치료, 간호, 산파. 이게 가장 최근까지 아주 전문화된 산파라고 하는 직종이 남아 있었죠. 이게 그 옛날에 은유하시던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가 없어지면서 산파로 지속해왔던 그런 전통이 있고요. 연산군 때부터 이제 이 기녀로다가 활용을 해서 약방기생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또 이 은여하면은 기생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원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여성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여형사, 형사. 하여튼 뭐 가서 몸수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결혼을 할 적에 예물을 보내는데 그 중에 너무 비싼 게 들어있는 이런 거 뒤질 적에 함부로 이렇게 뒤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이 은여들을 활용을 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형사 역할도 했고 기녀 역할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했던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이제 산파 역할까지 하는 의료 부분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전문가였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은효라고 하는 거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그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그 여성 교육이었다. 이렇게 이제 여성 의료인 양성 교육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태종 6년입니다. 1406년. 그러니까 서양에서 의과대학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하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성 의료인 교육을 시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그 의미를 갖다 보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조선시대 거라고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1406년도에 여성만을 위한 교육, 의료 교육이 시작됐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좀 강조를 좀 해서 앞으로 여성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전문화된 직종. 네, 그걸 이제 끄집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처음에 10명을 뽑았다가 7명이 됐는데 2명은 떨어지고요. 그 중에서 의사가 되긴, 이제 은혜가 되긴 됐는데 하는 게 신통치 않아가지고 결국 5명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10명을 추가로 뽑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와가지고 이걸 이제 완전히 제도로 다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상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에서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지방에 내려보내가지고 지방 관하에도 이제 여기를 갖다 배치하는 이런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세종 때.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로 가르쳤던 게 이제 부인과 질병, 산부인과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교육을 계속해요. 내의원이나 해면서 계속 보수교육을 하는데, 보수교육을 하는데 드라마 보면 그 나오잖아요. 통이다, 불통이다. 3년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담호로다가 떨어집니다. 담호로. 한 등급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붙으면 또 다시 올라오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데 관비 출신이니까 다시 관비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이게 은여가 되면 자식들이 평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되면 그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다. 근데 기록에는 열심히 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보통 지나가면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깊게 뒤져볼 필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효 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어진 거는 고종 때 와서 이제 서양 여의사가 들어와서 이제 이 궁중에 있는 그 여인들 진료를 하게 되면서 필요 없게 됐으니까 그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 제도적으로는 이제 갑오개혁 때 이제 위생국이 만들어지면서 이 위생국이 설치되면서 모든 것을 근대식 의료제도로 바꾸게 되죠. 이때 이제 이 의료제도도 공식적으로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생국에서 만들어진 갑오개혁의 결과로 광재원이 만들어지고, 광재원은 이제 부인과,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 만들어진 부인과지만 실제 선교사들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 있던 보군여관이라고 하는 게 먼저 만들어진 거고 알고 계실 거고요. 관리부학교에서 이제 부속의학교에서 이제 서울대학교가 만들어지지만 이 여기에서 이제 의사, 약재사, 산파, 간호부를 양성을 했는데 간호사 양성은 사실 더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의사 양성보다. 또 이미 알고 계시지만 평양 그 이 보건여관에서 1903년, 그다음 제중원에 1906년. 이게 평양에서 만들어지고 평양 보건여관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대충 이걸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간호사 교육의 최초는 보군여관이다. 이제 저희 보군여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보군여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만든 거가 이 한양에 있었고요. 평양에서 만든 건 셔우드, 그러니까 이 로제타 홀 여사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교는 상관은 없는데 선교부에서 지원은 이제 물론 있었지만은,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부의 활동 일부로다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이화여자 대학교와 관련이 있는 거고 쇼우드 홀 여사의 개인적인 그런 의료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우리 학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초의 그 간호대학교가 생긴 데가 연세대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끌고 되면 최초의 간호대학교가 생긴 데가 고려대학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연관성에 대한 걸 좀 한번 봐야 된다. 제가 이거 공부하는 이쪽의 포인트는 최초의 세계 여자 의과대학 거기 출신인 의료 선교사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보건의학원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양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교를 만들어서 그 전통이 고려대까지 이어지는 이거를 어떻게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포인트죠.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의견도 있으면 많이 좀 내주시면은 그러면은 같이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비어 소량의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상황이 이런 거죠. 의사가 있는데 이렇게 다 집어 쓰고 장어집 입고 손목 이렇게 손만 내놓고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대단한 거죠. 이게 직접 만지지도 않고 이제 실로 묶어가지고 사진이라 그러는데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진맥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했었다. 그 분시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만삭의 조선 여인네의 누드 사진을 찍은 게 재작년에 공개가 됐죠. 아주 쇼킹한 건데 조선 여인이 그 만삭입니다. 물론 만삭이 임신 중독증에 걸린 환자긴 하지만 그 의사 앞에서 온몸을 다 벗은 누드 사진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얼굴까지 다 보이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마 특수한 상황일 거예요. 아기를 구해야 됐다는 그런 그 마지막 상황에서 그 모든 걸 다 버린 거죠. 그런 만큼 사실은 부모 그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게 크고 그런 것 때문에 여자 의사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리드는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다. 드러내지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학은 뭐 선교사들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있지만 대개 이제 남성 위주 그런 선교 활동을 보려고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이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초기에는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 또 단점도 있어야 돼요. 선교사들 들어와서 대개 그 공짜로 다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병원 가도 공짜로 치료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의료비 비싸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온 게 그러니까 맨날 의사들하고 그 환자들하고 뭐 정부하고 맨날 싸우죠. 뭐 이 수가가 어쩌냐 하는 얘기 발단이 여기서. 한의원에 가가지고 한방병원에 가가지고는 이 비싸다는 얘기 별로 안 해요. 거기는 옛날부터 돈 다 내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서양 병원은 가면은 누군가가 돈을 대신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의료 선교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여의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죠. 매일신보 논설에 여의 의전이 창립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뭐 아이고 이런 그 기사가 아이고, 자꾸 이게 다른 거 누르네.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이게 한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글로 다 번역해놓고 하면 되게 다 아는 거예요. 남녀 칠세 부동생 얘기가 나오고 이게 사회의 그 근간이기 때문에 남자 의사의 진찰을 기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서양에서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의과대학에 여자분들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 여의사 여자분들을 갖다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거였더니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실제 진료 자체를 갖다가 보지 않기 때문에 진료를 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조선시대 때 은여라고 하는 건 되게 관기 출신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아래층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관기라고 하는 분들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 어디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그 관청에 소속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혜민서 가라 그러면 혜민서에 있고 지방관에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일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진료를 하거나 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은여는 그러니까 의료인이긴 하면서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서양에서 들어오는 의사들이 와가지고 진료를 보고 하는 걸 보니까 아, 이런 의사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필요성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현덕신 선생님 얘기가 여자는 가정인이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로 많이 활동을 하니까 그 병원에 가면 사실은 남녀 공동으로 다닐 수 있는 병원인데 일단 남자가 가는 병원은 이건 남자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자만 가는 병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영준 우리 조선의 여의학교가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남자한테 필사하고 이거 죽기를 각오하고 있듯입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받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찰을 받으려고 하는 않는 여성들이 있고 반개 그러니까 이제 개화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그 근대 여성 반 정도 근대 여성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여성들이 있고 또 아이에 관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기에 관한 하나는 엄마가 제일 잘 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모가 되는 엄마가 되는 그 여성들이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데려가는 거는 여자들이 데려가거든요. 남자들이 데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같이 데려가지만은 그래서 그런 그 여성들이 데리고 갈 그런 병원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죠. 여자의 사정은 여자만 아는 와도 근데 이게 산부인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 의사한테 와서 산부인과 얘기라고 진찰을 받는 것 자체는 다른 진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다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여의사를 양성한 학교를 만들어서 여성 의사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조선 여성이 의사가 되는 방법은 이게 이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학교 출신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되죠. 근데 입학을 허가를 안 해준다 그랬지 아까. 그래서 청강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패스를 해서 의사 면허 시험 패스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정식으로 만들어지면은 이 학교 출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되는 방법인데 그 중간은 어땠느냐? 되게 남의 나라 이제 미국하고 일본 되게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험 봐야 돼요. 총독부 시험 의사 면허를 시험을 봐서 면허 취득을 해가지고 의사로 활동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다. 근데 이 공부는 못하게 하면서 또 시험은 남녀 차별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보면 됐기 때문에 그거 그나마도 없었으면은 옛날에 여의사가 그 중간에는 아마 상당 채우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서 대부분 개업을 하거나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여의사 교육을 위한 데서 중심 역할을 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이게 젊었을 때 사진이니까 굉장히 이쁘시죠. 네, 로제타 셔우드 홀. 셔우드가 이제 남편 되신 분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냥 로제타 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여자 의사 교육의 중심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스크랜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녀가 엄격히 구분된 한국의 풍속 때문에 병이 난 여자는 남자 의사 치료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의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보건의학관을 만들면서 최초로 왔던 분이 이제 메타 하워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게 3년 와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신 분이 이제 이분이에요. 로제타 홀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게 이화학당 내에 있는 보건의학관에서 이제 진료를 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의사로 다가온 겁니다. 교육자로 온 게 아니라. 여자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 왔다 이런 얘기죠. 이분이 생각했던 내용은 여성 의료는 여성의 힘으로 메디컬 워크 포 위민 바 위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성의 사정은 여성이 알기 때문에 여성의 진료는 여성의 힘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여성을 전문으로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출발점이 되겠죠. 이 집안이 남편 되시는 분이고 윌리엄 그다음에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고 아들 되는 셔우드. 예, 한국에다 선교사로 왔고 여기서 윌리엄도 여기서 죽고요. 셔우도 그 밑에 내 딸 리지도 한국에서 순교를 하죠. 온 가족이 조선에서 살다가 조선에서 가족 두 명을 잃고 순교하고 전부 다 지금 또 양화진에 가서 그 자리를 잡고 지키고 있는 그런 선교 집안입니다. 그때 89년 1890년대에 와서 중간에 이제 윌리엄이 이제 발진 티푸스로 죽고 부인이 남편이 그다음에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와갖고 이때 이제 이디스가 이때 이질이 감염돼서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 평양 가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하던 그런 선교사들 하다가 교육기관을 이제 만드는 게 간호사 교육기관 제일 먼저 만들고요 그다음에 농아 예, 맹아학교 어디였어요 맹아학교. 맹아 4명을 데리고 하는 특수교육을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로다가 이거 맹아들 오니까 이제 아들도 뭔가를 가르쳐야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맹아교육을 시작을 평양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28년대 조선여제가 강습소를 설립하고
33년 10월에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조선에서 평생을 쓰면서 의료 봉사하고 그다음에 의료인 양성에 힘을 썼던 그런 분입니다. 부부한 사진이고요. 뭐 결혼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나서 한국에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은 캐나다 사람이고 로제타는 미국 사람이거든요.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두 분이 만나가지고 1년 만에 만나가지고 결혼하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결혼한 최초의 서양 부부 이런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예, 선교사 활동을 할 적에 이제 집 아이들 예, 이제 셔우드 에디스 예, 에디스도 한국에서 이제 이질로 죽고 남편도 죽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들 셔우드 부부 역시 한국에서 그 봉사 활동을 평양에서 그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일을 만들었던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크리스마스 시일 첫 번째 크리스마스 시일이 이거거든요. 남대문이 도안이 돼 있는데 원래 저기다가 이 거북선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북선 도안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거북선에 이게 그 옛날 임진왜란 때 일본을 이렇게 물리쳤던 그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그 관청에 있는 사람이 이거는 허락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대문으로 도안을 바꿨는데 남대문만 해도 아직까지는 조선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조선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은 결핵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같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면서 이걸 이겨내듯이 너희 나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게 그 자서전 속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차선으로 택한 게 이 남대문이다. 그런데 거북선 도안돼 있던 그 도안이 남아있질 않아요. 기록만 남아있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궁금한데 그 얘기가 이렇게 자사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재밌는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칠 얘기도 나오고 그 초기에 그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이게 테니스 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힘든 걸 왜 직접 아래 것들을 시켜서 하지? 이제 제가 흔히 쓰는 거죠. 왜 친구들이 산에 가자 그러면 아 그건 아래 것들 다녀오고 나는 밑에서 기다리고 음식점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로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동대문 부인병원 자리가 이화여자 대학교 동대문 병원이고 지금은 없어졌죠. 그 옆에 동대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이 성곽 그 복원하면서 철거가 됐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 교회 마당에서 실제로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칠 때 지나가시던 할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저렇게 힘든 거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직접 뛰고 있느냐고 얘기를 하셨다는 게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면 나도 운동이 되니까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기록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양화진에 가면은 여기에 다 잠들어 계시고 의과대학에서는 이제 시간 될 때마다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에 주기적으로 찾아가요. 여기도 가고 제가 이제 가보라고 하는 데가 여기도 가보라고 그러지만 여기 우리 그 미아리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서울대학교를 만드신 선생님 묘지도 있고 또 연세대학교의 최초의 우리나라 한국인 교장 선생님 묘지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가지고 이제 오공열 선생님 묘지나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산 속에 돌아다니는데 길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분들이 뭔가 또 얘기할 게 더 있는데 이런 생각. 양화진에 가면 고려대학교를 만드신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만드신 선교사들 묘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숙제로다가 양화진하고 미아리를 다녀와라 이렇게 미아리가 아니고 그렇죠 공동 묘지 거기를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갔다 오는 학생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증명사진 뭐죠 이거 인증사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여의사 양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경성여자의학 강습소가 이제 그 주된 흐름이다 이제 얘기는 이미 짐작을 하실 거고 처음에 보군여관에서 시작을 합니다. 1887년에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아이고 이게 제가 쓰던 거하고 좀 틀려가지고 자꾸 딴 게 눌러지네. 1887년에 이제 보군여관에 두 번째 의사로 셔우드, 그러니까 로제타 호울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부임을 해가지고
진료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10개월에 2,400명 정도, 왕진 80건, 뭐 처방전 6,000건, 뭐 하여튼 굉장히 진료를 열심히 보고, 아, 이게 조선에 이렇게 여자 환자들이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보건여과는 그 여인들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조수로 데리고 있던 학생을 5명을 뽑아요. 5명의 조수 중에 한 명인 김점동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박유산 씨하고 결혼을 해갖고 박에스더가 되고,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갈 때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미국에 돌아갈 때 데리고 가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의사 면허증을 따가지고 1900년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로제타 홀 여사가 일하던 보건여관에서 의사로 근무를 하죠. 그러다가 사망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그때 이때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다. 김점동, 노수잔, 봉순, 오가, 오화가, 그 다음에 애니. 이름 보면은 얘네들 3~4명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이 중에서 5명이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명은 결혼을 해서 첩으로 갔다 그래요. 결혼해서 그만두고, 또 한 명은 중도 포기하고, 그래서 5명 중에 3명만 남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을 더 보완해서 뽑은 게 이제 이 수잔이죠. 이 수잔이라는 분은 이 말하자면 남편이 이제 죽고 혼자 사는 과부였는데 조수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빨리 습득을 했다 그래요. 진도가 빨리 나가서 이제 결국은 의학까지 이제 공부를 시켰던. 나중에 이제 이번은 주로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선교 활동에 이제 주로 매진을 했던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의학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김점동이 평양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최초의 여의사. 이게 왜 이제 그 외조, 조선시대 때 외조라는 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사회죠. 그런데 박유선은 이게 원래 그 좀 집안이 이 김점동 집안보다는 좀 낮은 집안입니다. 김점동은 아버지가 서양 의학보다는 하여튼 서양 문물에 딸을 갖다 이렇게 노출을 시켜가지고 근대 영어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러 로제타 홀여사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조수로 집어넣은 거고, 그걸 하는 과정 중에 홀여사가 언청이 수술하는 걸 보게 돼요. 언청이 수술하는 걸 보고 김점동이 나도 의사가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굳히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의사가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 미국에 여긴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미국에 데려와서 공부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적에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딸내미가 미국으로 때 15살입니다. 미국에 가는 걸 갖다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15살이 딸내미가 의사 공부하겠다고 미국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집사로 있던 박유선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딸의 뜻을 꺾지 못하고 보내면서 할 수 없이 결혼을 시킨 거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간에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갔는데 새로운 세상에 왔는데 남자도 뜻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오니까 거기 오게 되면 물론 이제 자기 와이프가 의사 되는 거 도주겠다고 결혼해서 왔지만 자기도 뭔가 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와이프를 의과대학에 집어넣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죠. 생활비를 대고 학비를 대고. 그러다가 졸업 3개월을 놔두고 결핵으로 사망해요. 그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와이프가 의사 면허증을 따고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와이프가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뭔가 공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남아 있지 않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이프 운전사하고 지내겠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고, 거기서 일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가 의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도 공부를 해갖고 뭐 의사 꿈을 꿨을 수도 있죠.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나란히 의사가 돼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꿈을 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행히도 죽었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하면서 남성, 그러니까 여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최초의 남자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히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던 제 블로그에 적어놨던 그 얘기고요. 김점동 씨는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박에스더는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와서 자기가 보조원으로 있었던 보건여관에서 의사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밤잠을 안 가리고 환자를 봐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은 결핵에 걸려서 역시 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굉장히 젊은 날입니다. 34살 때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만약에 사망을 하지 않고 계속 살았으면 세계 여의사회 의장이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두 분 다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을 위해서 여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이분은 그 간접적으로 희생을 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젊죠? 젊은 청년인데 이게 네, 이 당시 그다음에 이제 로제타 홀 그 부부하고의 그 찍은 사진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의학교가 생겼는데 세브란스 의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전도 그렇고 경성 의전도 그렇고 여학생들을 안 뽑으니까 청강생으로 해서 최초의 세 명의 여의사가 출연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많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면허 시험을 취득을 해서 이제 의사 면허증을 취득 가지고 의사 활동을 했던 여의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죠? 여기 세 명 이제 이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졸르고 그렇게 다녀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소속이 보건여관이에요. 보건여관은 이화학당 소속이고 그러니까 학교 차원이나 선교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쫓아다니면서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학생들을 청강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조수를 청강생으로 집어넣어서 의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쇼드 홀 여사의 개인적인 그런 여의사 양성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기의 여의사들을 물론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2회 졸업생이지만 이런 의미에서 쇼우드 홀 여사의 제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고려대학교는 그런 분들을 다 우리 동문으로 포용하겠죠. 우리 학교를 나오지 않은 고려대학교 동문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 분들이 아닌가. 지석영 선생님도 고려대학교 동문이죠. 아시죠? 그것도 서울대학교를 만드신 지석영 선생님도 고려대학교 동문인 이유는 고려대학교를 처음 만들 적에 이사로서 발기인으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분들도 고려대학교 동문을 받아들여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공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경성의전의 학식상 남학생만 받아들여 있다. 이게 서울대학교고요. 예, 이런 규정이 있었고 세브란스에서도 입학하려는 연령 17세 이상 남자 연령 17세 이상의 남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여학생들의 의학 공부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만들게 되는 게 이제 조선여자의학강습소라고 하는 여성만을 위한 교육기관을 별도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로제타 홀 여사가 나중에 과거를 회고하면서 적은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로 우리나라 말보다 더 잘하죠. 그렇죠? 이게 경성여자의학강습소 처음 이름 조선여자의학강습소가 이게 만들어졌을 때 세브란스 유니언 칼리지 세브란스 연합대학 연합의과대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로교 감리교 개파 구분 없이 의료인 양성에 관해서는 같은 학교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있어서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병원을 공통으로 사용했다. 그게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다른 나라의 의료 선교원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개파별로 이렇게 서로 나눠져서 다퉜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적어도 초기에 있어서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 병원이 그러니까 장로교 병원이 아니고 장로교 병원이 아니고 범 기독교 병원이었고요. 세브란스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의과대학이 장로교 의과대학이 아니라 범 기독교 의과대학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학교를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과 교육을 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조선여자의학강습소하고 관련된 즉 쇼우드 홀 여사의 여성 교육에 관한 한 크레딧을 과연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한 논란이나 좀 연구가 앞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가 그러니까 대한의원, 그러니까 재중원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대한의원이 전통이 어디에 있는가 가지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에 대한 그 평가 그래서 초기에 그 쇼우드 홀 여사하고 그다음에 보건여관, 그다음에 이화학당 가의 그 평가에 관한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이 더 많은 고려대학교 출신들이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프리메디컬조차도 도연 그 허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때 만약에 허락을 했으면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이화여자 의과대학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화여자 의과대학은 1945년도에 해방되고 난 후에 만들어져요. 보근여관 그리고 만들어졌던 행림원 그거는 진료소입니다. 진료소 병원이죠. 이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세브란스 1885년도에 만들어지죠. 근데 그거는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지고 2년 뒤에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죠? 연세대학교는 연희전문하고 세브란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져 연세라고 하는데 거기는 개교기념일이 없어요. 거기 창립기념일이죠. 창립기념일 1885년 재중원 창립기념일을 연세대학교의 시초로 봅니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 개교기념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학교를 시작한대고 거긴 병원을 시작한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도 병원으로 시작돼서 보근여관이 만들어졌던 때를 창립기념일로 지킵니다. 학교가 만들어진 거는 우리 경성여자의학전문 그러니까 조선여자의학강습소가 만들어진 1929년을 우리 개교한 날로 지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육기관의 학교냐 병원이냐 출발부터가 사실은 좀 다르다. 좀 프라이드를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성회를 먼저 조직을 해서 의학 전문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조선 그러니까 여자들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홀이 조선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미국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성회를 조직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의사들이 다 집결합니다. 여의사뿐만 아니라 여자 약사들까지 집결을 해서 여자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자. 이게 이제 하고 여기에 이제 바로 빨라요. 5월 달에 모여가지고 19일 날 발기회를 열고 그다음에 서소문당에 있는 김 의원을 그 장소로 해서 여기에서 기성회를 추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사로 로제타 홀 정자영 맥에서 10분을 이제 뽑고 이 10분이 이제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만드는데 일단 전문학교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절차 많이 힘드니까 그 전에 먼저 강습소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드는 게 경성여자의학 강습소. 이제 실제 이때 이름은 지금 다시 습관돼서 경성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때는 조선여자의학 강습소입니다. 이제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관 28년 9월 4일 날 조선여자의학 강습소가 개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대학교 내부의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데 저는 이때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28년 9월달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은 10년 뒤인 1938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차이점은 뭐냐면요. 강습소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학교가 아니고 전문학교는 국가 관제 속에 들어가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학교예요.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 어차피 이때 일제시대인데 국가 인정해주는 국가라고 하는 게 일본 총독부인데 그 인정을 받고 안 받고가 뭐고 실제 했던 그런 학교고 여기에 있던 학생들이 전문학교로 편입이 됩니다. 아까 4회, 5회는 졸업을 못했다 그랬죠. 편입이 돼서 있고 학교 건물, 집기, 선생님들까지 그대로 다 이어졌는데 이게 왜 다른 거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 재작년이죠. 이게 이 안암병원에서 개교 70, 그러니까 병원 개원 70주년 행사를 할 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80주년 행사인데 왜 70주년으로 10년을 깎아먹느냐 얘기는 이 28년도에 강습소를 만들고 29년도에 강습소 부서 의원을 만듭니다. 물론 그 의원이라고 하는 게 뭐 조그마한 개인 병원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진짜 그 작은 개인 의원에 속하지만 어쨌든 이름은 강습소 부속 의원이 만들어지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뒤에 80주년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뭐 보증 맡고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70주년 행사로 끝났는데 그것도 나중에 되찾을 거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신동에서 이제 학교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죠. 로제타 홀 여사가 소장이고 길정의 이제 의사가 이제 부소장이고 강사 뭐 이런 분들이 있었고 뭐
기초의학도 가르쳤고요. 임상의학도 가르치고 그래서 제대로 팀을 짜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기념사진도 찍고 요즘은 뭐 선생님들 이렇게 모여서 기념사진 찍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일단 찍고 33년대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학교를 길정이 김타곤 부부한테 넘겨주고 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길타곤 김정이 길정이 김타곤 부부가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소장이 선교사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총독부에서 당장 이름을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지 마라 그렇게 돼갖고 조선여자의학 강습소에서 경성여자의학 강습소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입이 붙어 있어서 계속 경성여자의학 강습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33년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28년에 조선여자 33년대 경성여자 강습소 38년대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37년도까지 관철동에 학교가 있었고요. 졸업생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의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이분들 그때 이제 졸업하면서 찍은 사진 합격증. 합격증입니다. 면허증이 아니고 그죠? 의사 면허증이 아니고 의사 면허시험 합격증이에요. 재밌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만들어질 때까지 10년이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명단을 보다 보면은 혹시 왜 넘어가죠? 이걸 보려고 그랬더니 눈 크게 뜨고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되면 여기 잘 아는 사람 이름이 있을 거예요. 김성자 숫자. 어디서 많이 듣던 분이죠. 김성수라고 하시는 분 아세요? 누군지? 고려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그러니까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의 뿌리는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학교가 만들어질 적에 출발 발기인에 들어가 있는 분입니다. 사단 재단법인 경성여자전문학교 발기준비회에 있다. 이건 나중에 김타곤 선생님이 김성수 선생님한테 학교를 갖다 이쪽으로 넘기는 거가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서부터 뜻을 같이 하고 했던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의과대학이 필요해서 이렇게 접수했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고려대학교하고 합쳐지기로 예정돼 있는 그런 출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중간에 김성수 선생님 계시고 저희 김정희 선생님, 김타곤 선생님 사이에서 이제 이분 돈을 갖다 돌아가시면서 돈을 이렇게 굉장히 175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래요. 강습소를 의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30만 원, 결핵 요양 시설비 35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65만 원을 경성여자의학 강습소를 의학여자 전문학교로 만드는 데 기부를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다가 이제 학교를 만들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액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민족 조선 이런 그 말하자면은 이게 그걸 보여주고 만들어진 학교가 고려대학교의 그 원래 개교 기념하고 잘 일치가 되는 그런 뿌리를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 65만 원을 기부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보세요. 유지들로부터 20만 원의 추가. 이거 건들기만 하면 넘어가네요. 굉장히 센스티브하네요. 20만 원을 더 추가 기부를 받아서 85만 원. 그래가지고 나머지 15만 원은 이제 사람들한테 모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다. 정구충 선생님이 교장이 됐고 우에다 의학부장, 오극렬 세브란스 의전 교장을 고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진영을 갖추고 입학식을 하는데 이게 참 보기 싫어서 이 사진을 안 쓰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 역사는 역사니까 그죠? 일장기를 이렇게 크게 걸어놓고 이렇게 입학식을 했었는데 그릴까요 이렇게 그처럼. 이렇게 안 쓰려고 해도 남아있는 사진이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여자의과대학으로 변하고 수도의과대학, 우석대학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화여자대학교는 45년도에 이제 의과대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여자가 남자 의사한테 뭐 진료를 받는다 뭐 산부인과고 비뇨기과고 그래가지고 뭐 필사의 각오로다가 진료를 안 받겠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제가 그 단발령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뭐 미장원에 가든 이발소에 가든 머리 깎고 나오면서 아 이 조상들한테 누가 됐다고 자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찾아가서 머리 다 깎고 나오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인도계 여자 의사만 키우던 그 학교도 이제는 남자를 받아들여서 남녀공학이 됐죠. 그리고 그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이건 달입니다. 달. 어둠 속에 비치는 달. 조선시대 때 그 여인네들하고 아이들한테 그 어두운 그 시절에 해처럼 밝지는 않지만 빛을 비춰가는 것들. 민족을 위한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민족 고대의 사명을 함께 그려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The Spirit of KUMC. 바로 우리가 지켜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입니다. 1905년 고대 민족교육의 첫 시작. 한국 최초 순수 민간 자본만으로 설립된 고려대학교는 교육후국이란 사명 아래 민족과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희망을 실현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족 아픔을 치유해달라는 또 하나의 요구에 대한 움직임, 조선 여자의학강습소의 탄생입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여성들을 지배했던 이념, 유교적 전통, 그로 인해 의료소외계층이었던 조선의 여성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바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의술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의 그 절실함을 본 로제타 홀, 그리고 민족의 선각자들이 만들어낸 기적. 민족을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박애를 바탕으로 고대 의대 정신이 태동합니다. 그 오랜 염원과 노력의 결과 1933년 드디어 첫 여의사를 키워냅니다. 홀여사 은퇴 후에 우리 민족의 힘으로 강습소를 정식 의학전문학교로 승격시키려는 노력이 더해집니다. 우석 김종익 선생의 기부로 민족자본 최초의 의학교육기관이 설립되고 민족을 위한 교육, 소외된 자들을 위한 의술활동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루어낸 첫 번째 기적, 의료소외계층이었던 여성이 의사가 되어 민족을 위한 인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1957년 여성의학교육기관으로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그 다음 행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같은 뜻을 품어온 민족과 박애의 정신이 만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재탄생합니다. 고대 의대의 정신, 민족과 박애는 1970년대 한국 사회 곳곳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민족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소외된 약자가 있는 그곳에 KUMC의 정신이 깃든 병원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합니다. 해화병원을 시작으로 1983년 구로공단의 구로병원 개원, 1984년 농촌지역의 여주병원 개원, 1985년 반월공단의 안산병원 개원, 1905년부터 시작된 민족 고대와 선각자들의 정신이 한 세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의료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민족과 박애를 위한 사명감, 그것은 고대 의대의 자부심입니다. 대학의 호위 역사관이라는 게 개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역사 쭉 내려오는 걸 이제 전시를 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면 의과대학에 혹시 올 일이 있으면 한번 좀 이렇게 들러서 보시면은 이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 여자 의사를 양성하는 이걸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고대 의대의 역사로다가 이어지고 이게 고대의 정신하고 이어져. 고대의 창립 정신, 교육구국, 교육으로다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의과대학은 의료구국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로 나라를 구한다. 이제 지금은 나라를 넘어서 세상을 의료구세, 전 세상을 갖다 구하는 이런 개념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는 게 여성이라고 하는 게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소외된 계층이 누군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소외된 계층은 다문화 계층이고 그다음에 세터민이고 그리고 통일되고 난 이후에 북한과 우리가 의료제도가 많이 차이가 날 때 그때 이제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현재 의과대학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분들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뭐 돈이 되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고 옛날 선배님들이 그렇게 해오던 그 전통에 계속 쭉 이어져 내려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크게 좀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하는 주제가 두 가지. 첫 번째, 어쨌든 여자 의사 또는 여자 의료인을 만드는 전통은 근대 와서 시작됐다기보다 조선시대가 만들어지면서 사회제도의 남녀 불평등 사회를 만들면서 시작이 됐다. 이게 은여제도입니다. 그 은여제도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좀 제대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중간에 단절이 아니라 그 이후에 현대의 여성 의료인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역사적으로다가 발전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규명돼야 될 첫 번째 과제. 두 번째는 로제타 홀 여사가 들어와서 근대 서양식 의료 교육, 여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해왔는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여관 또 평양에서의 활동 그리고 이제 조선여자 강습소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나와져 있던 이런 업적들을 어떻게 하나의 보배로 꿰서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발전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그 두 가지가 현재 여기에 관계돼가지고 남겨져 있는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해서 뭔가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 시합 강의 중에 저희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여의사가 많다는 내용을 한번 언급하셨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 수업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마도 외국에서 여의사들이 활동할 배경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그랬던 이유 하나와 이제 두 번째로는 정통적인 이제 유교 이러한 사상 때문에 이제 여의사들이 좀 많이 필요했다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 이외에도 다른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저희 나라에 여자 선교사들이 조금 많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여성 선교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여의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여의사가 많이 들어왔는가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에 대한 진료가 상당히 급하다 이런 그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던 분이 와서 선교를 하러 왔는데 선교를 와서 보니까 그게 여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여의사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예, 진료를 받지 않는다. 그게 보건여관을 만들게 된 그 출발이고 그 같은 맥락에서 그 여성 선교사들이 그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우리나라의 그 여자 의사 숫자가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됐을 적이 그 아까 처음에 6명 같은 해 1917년에 6명의 여자 의사 한꺼번에 생기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남자 의사들까지 다 해서 서양 의사 중에서 2%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1.7% 좀 넘는데 2%로 출발을 한 거예요. 시작을.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이 사실은 상당히 여자분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여성을 키우는 데 대한 그런 필요 같은 것이 옛날서부터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서양 여성 의사들이나 저희 나라에서 양성되었던 여성 의료사분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할 때 그 당시에 당했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차별이야 당연히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자분들이 의사가 돼도 되게 그 기록 남아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뭐 현 선생님 그러니까 현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뭐 길청인 선생님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어떻게 공부하고 뭘 전공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남편이 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여자분이 의사가 돼서 전문가가 된 거는 알겠는데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남자 때문이에요. 남편이 잘나서 의사가 됐고 남편이 잘나서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 의사 활동을 하는 거지 그분이 잘나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의사는 아니다. 그게 적어도 일제시대가 끝나갈 때 1940년대까지는 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의사분들도 국내 들어와서 개원을 하거나 이랬을 적에 그분 이름이 거의 말하자면 사람들이 거론을 하거나 기억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남아있죠. 어떤 분이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개원을 했다 이런 기록들만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을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또 동급으로 본 거예요. 의녀하고 여의사, 서양 여의사하고가 결국은 같은 거로 본 거죠. 그러니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조금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간 그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 해방 이후가 돼서 비로소 이제 여성들이 그 말해야 될까 권리나 이런 것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세계 여의사회 의장도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이 하시고 서울시 뭐 의사회 회장도 여의사가 하시고 뭐 이런 정도로다가 실제 그 여성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그 업적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초기에는 뭐 의사? 근데 누구 덕에 의사 된 건가 이런 개념이 많았죠. 그러니까 남자는 의사가 되면 이제 잘나서 의사가 된 건데 여자는 남편 잘 만나서 의사가 된 거로다가 하는 게 남아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가 필요하면 읽을 만한 논문이 있으니까 블랙보드에다가 올려놓게.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소중한 강의 들려주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